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쟁 길잡이 하마TV의 유재석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요, 계양구에 위치해 있는 신축 현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진짜 핫한 현장을 제가 찾아왔어요. 저희 하마TV 구독자분들도 벌써 몇 채 계약을 하셨어요. 이 현장에서 인천 1호선 작전역까지는 버스 타면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홈플러스가요 걸어서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이렇게 휴식 공간이 이렇게 넓게 준비가 돼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1층 주차장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여기는 지하 1층 지하 2층 주차장까지도 있어서 총 주차가 120%까지가 나와요. 완벽하겠죠. 자주식이에요, 기계식 아니에요. 슬로프 타고 내려가서 내가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집까지 올라가는,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그런 도시형 아파트. 그리고 총 120세나 되니까 단지가 어마어마하겠죠. 실내 평수는 대략 한 35평형 정도가 되고요, 테라스가 있는 세대도 있고 없는 세대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분양가가 2억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실입주금이 엄청 저렴해요. 그만큼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실입주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원종홍대선 알죠? 여기가 계양인데 무슨 원종홍대선을 꺼내냐 하시겠지만, 원종홍대선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인천시에서는 그 선을 연결을 해서 청라까지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중간이 바로 작전역이에요. 지금 작전동 같은 경우는 외곽순환도로랑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서울로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죠. 그래서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분양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80%가 나가버렸어요. 아주 인기 있는 꿀매물이에요. 우리는 꿀매물만 쏙쏙 찾아다니니까. 자, 그러면은 주차장부터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1층 휴게 공간 옆으로는 이렇게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무인 택배 보관함도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상 1층에도 주차장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중정이 있어요. 자, 그럼 지하 주차장으로 가보시죠. 여기가 이제 주차장 공간인데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지상 1층,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총 3개층의 자주식 주차로 주차장은 총 120%까지 마련을 해놨으니까 주차는 진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램프 형식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다 차로 내려가실 수가 있고, 각 세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총 3개가 있어서 출근 시간이든 퇴근 시간이든 전혀 북적거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주차장에는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까지 완비가 되어 있어서 요즘 전기차 많이들 쓰시죠? 그러신 분들도 여기 이사 오실 때 주차할 때 충전 완벽하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실내로 들어와 볼게요. 실내 사이즈 요 정도, 전실 사이즈고요, 이렇게 성인 두 명 정도 충분히 신발 신고 벗을 수 있을 사이즈 만들어 놨고, 자주 신는 신발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총 3칸 신발장 만들어 놨으니까 수납 완벽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일괄 소등 버튼까지도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전실 앞에는 3연동 중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더 개방감 있으면서 필름 처리 다 해놔서 아주 알찬 그런 중문 넣어놨고요. 딱 들어와 보시면은 바닥, 거실, 주방을 전부 다 포쉐린 타일로 다 시공을 해놨고, 딱 들어오면은 첫 느낌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파벽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더 살려놨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 분위기를 한껏 더 높일 수 있겠죠. 카페 같은 느낌. 그렇죠, 여기 카페 같은 느낌 딱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 같은 거 하나 딱 놓으시고 우리 집 가족 사진이나 이런 거 좀 놓으시면은 상당히 이쁘겠죠. 왼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인 화장실하고 작은 방이 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화장실이에요. 메인 화장실 사이즈 상당히 넉넉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짜잔, 요 정도 이렇게. 오, 안에가 되게 깊다.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샤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물 튀기지 말라고 요거 방지막까지도 전부 다 넣어놨죠.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색감이 로즈 골드 톤으로 만들어놔서 일반 골드보다 좀 더 세련된 느낌 더 살려놨어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을 완벽하게 다 해놨고요, 여기 세면대라든지 변기, 이렇게 슬라이딩 수납함까지도 큼지막한 걸로 넣어놨으니까 수납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는 디퓨저라든지 목욕용품들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이런 선반들까지도 알차게 다 집어 넣어놨어요. 화장실 바로 옆쪽으로는 우리 3번방이 있거든요. 3번방 보러 한번 가볼게요. 주위 보시면은 요 정도의 3번방, 요만큼. 3번방 사이즈도 꽤 여유 있죠. 이게 제일 작은 방이에요? 이게 지금 작은 방이에요. 괜찮다. 방 3개 중에서 제일 작은 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 둘째 아이 이렇게 침대 놔주시고, 이쪽 편으로 책상이나 옷장 놓으신다 하더라도 요만큼 정도의 여유 있는 사이즈 공간 나오니까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살아도 되겠네.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들 중에서 이게 제일 커. 이거보다 큰 방에서 살아본 적 없어 나는. 아, 대표님 방 이거보다 작아요? 지금은 제 방이 없어요.
되게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상당히 여유 있게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 한번 보실게요. 이쪽으로는 이제 2번 방이 있어요. 2번 방 들어가 보면은 2번 방은 좀 더 여유 있죠. 자, 이 정도 넉넉한 사이즈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더블 싱글 정도 되는 침대를 지금 넣어놨는데도 공간 여유 있는 공간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다가 책상 넣어놓고 이쪽 편에다가 옷장, 수납장, 여기다가도 책장까지도 놀 수 있는 사이즈 여기 공간이 나오니까요. 첫째 자녀 주신다 그러면 아주 여유 있는 방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방이랑 2번 방이랑 사이즈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싸울 일이 없겠다. 우리 첫째에 둘째에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아무 데나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여유 있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실이에요. 환하네. 환하죠. 네.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도 화이트 톤으로 만들어놨고 여기 지금 층고도 상당히 높게 이렇게 시공을 해놓다 보니까 개방감도 상당하고요. 이쪽 벽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웨인스코팅 무늬 넣는 거 보이시죠? 좀 더 고급진 느낌 살리려고 이런 부분까지도 포인트로 전부 다 집어넣어놨고 지금 소파 자리 같은 경우는 4인용 소파를 넣어놨는데 공간 자체가 지금 여유 있죠? 저쪽도 남고요. 이쪽까지도 남아서 4인용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소파를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빼시더라도 공간이 전혀 좁지 않기 때문에 작은 느낌 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이제 TV 아트월 자리인데 아트월 자리 자체도 상당히 넓어요. 아트월 벽면도 지금 보시면은 무광으로 다 시공을 해놔서 나중에 우리가 TV를 이쪽에다 놓는다 하더라도 빛반사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요. 이런 거 타일도 작은 게 아니라 큰 걸로 넣어놓은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상부 쪽 보시면은 삼성 정품 무풍 에어컨까지 전부 다 시공을 완료를 해놨고 여기 보면은 또 공기순환기까지 우리 집 공기를 좀 더 깨끗하고 맑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부 다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거실 창은 이중 샤시로 다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더울 때든 추울 때든 그리고 소음 걱정 뭐 이런 거 전혀 걱정하실 거 없게 완벽하게 시공을 마무리 지어놨어요. 그리고 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등 하나만 놓은 게 아니고요. 포인트 되도록 포인트 조명을 총 9개 거실에만 9개 조명을 넣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 집안 분위기를 더 화사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주방 갈게요. 주방 오시면은 이쪽 거실과 주방이 연결이 돼 있는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이세요? 식탁 6인용? 식탁이 어마어마하게 길죠. 보통 요즘에 식탁 자리 마련해 놓는다 그러면 좀 작은 게 많은데 여기는 진짜 큰 식탁까지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명절에 대가족 놀러 오시더라도 식탁 충분히 활용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렇게 큰 주방 이런 큰 식탁 이런 거는 파주에 있는 빌라들이 이런 게 참 잘 돼 있는데 아 파주 맨날 파주라 그러네. 이제는 인천까지도 고급진 주택 유행이 너무 왔어요. 아 교토표만 떠져봐도요 어디 파주랑 계양을 비교를 해요. 지금 또 꼼장어 섹터 지금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니, 무시했다기보다는 나는 팩트를 말한 거예요. 혼자가 미안해. 그리고 여기 싱크대 부분을 보면요 여기 지금 싱크볼 같은 경우도 사각 싱크볼로 해서 넣어놔서 주부님들 설거지 하실 때 상당히 편하게 다 시공을 해놨어요. 그리고 포인트 자체 보시면 색감이 화이트에 무광 화이트 그리고 로즈골드 로즈골드를 넣어놔서 세련된 젊은 감성 충분히 다 집어넣어놨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 부분 요즘에 설거지를 제가 그렇게 할 때 저희 집 상부장에다가 머리를 헤딩을 그렇게 해야 돼. 네. 여기 이만큼 나와있다 보니까 고개 숙이면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밑에 쪽 상부장 좀 더 안으로 집어 넣어놨어요. 아 요즘에 아빠들이 설거지 많이 하니까. 아 저 설거지 담당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돈을 잘 벌잖아. 아 그럼요. 그럼 해야지. 열심히 집안일 하는 거죠. 그렇지. 남자는 집안에서 열심히 살림 해야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설거지를 하든 요리나 조리를 하든 간에 머리 부딪힐 일 없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 신경을 써놨고요. 여기도 다 수납이에요. 이렇게 다 수납하실 수 있고 이 위쪽까지도 전부 다 알차게 수납할 수 있도록 다 수납장 마련을 해놨고요. 오늘 집 같은 경우는 그릇 많으신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여기 밑에 쪽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쪽으로도 수납 공간을 집어넣어놔서 수납에는 진짜 많은 공간을 할애를 했어요.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두 대까지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이즈로 냉장고 자리를 마련했다 보니까 요즘 냉장고 두 대이신 분들 또는 냉장고 하나랑 김치냉장고 하나 있으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 자리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주방 옆으로 딱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방 옆에 엄청난 공간이 숨어 있어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여기가 뭘까요? 다용도실 맞습니다. 그런데 뭐야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 다용도실. 아 이거 주방이 또. 그쵸. 여기 보시면은 주방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사이즈의 장도 지금 마련을 해놨고요. 위에도 이렇게. 근데 요거는 좀 전시용품이라서 추가 비용 조금만 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공간 자체가 너무나 여유 있죠. 상당히 여유 있어서 이쪽에다가 세탁기 하나 놓으시고요. 뭐 이쪽 편에는 이렇게 또 장 해놔가지고 팬트리룸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진짜 웬만한 자질구레한 짐 상온에다가 보관하시는 식자재 전부 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공간 안방을 보러 한번 가보실게요. 자 여기
안방 사이즈도 상당히 여유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정도 사이즈 안방. 요거 킹 사이즈 침대거든요. 침대를 놓고도 여기 이만큼 공간 남아요. 엄청나죠? 넓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붙박이장을 시공하시겠다, 저쪽 편에다가 붙박이장 10자 넘게 시공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도 이쪽 편으로 킹 사이즈 침대 충분히 놓으시더라도 공간이 좁지 않은 그런 사이즈의 안방으로 다 만들어 놨고, 그리고 보통 안방에 화장대 놓기 애매하죠. 근데 여기는 그 공간까지도 완벽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안방 화장실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화장대를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화장대는 주는 건가요? 이거는 별도 구매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로 원하신다 저렴한 비용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안방 화장실은 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전부 다 집어 넣어놨고요. 이 정도 내부 사이즈가 나와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네. 나오네. 샤워하기에도 충분한 사이즈는 나오니까 간단한 샤워나 이런 거는 여기서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세면대, 여기 이렇게 샤워기까지 전부 다 집어 넣어놨고, 거울이랑 수납창에 변기까지 다 알차게 집어 넣어놨어요. 자, 오늘의 현장 다 보셨고요. 딱 보시기에도 4인 가족이 사시기에도 충분한 현장 딱 사이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천이든 부천이든 이 근처 또는 서울 근교에서도 출퇴근하시기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상당히 문의도 많고, 아 그리고 여기 현장에는요 테라스가 있는 세대가 있어요. 근데 아직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아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드릴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샤시 있는 부분으로 열고요 딱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엄청난 공간에 나만의 테라스가 쫙 펼쳐지는 거죠. 이제 거기서 바베큐를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니 화단으로 꾸며서 이쁜 화초들 아기자기하게 또 기르실 수도 있어요.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34평형 도시형 아파트 보여드렸고요. 2억대로 만나실 수 있는 계양구에 있는 도시형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럭셔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하마TV 구독자분들이 여러 채 구매를 하셨고요. 지금 한 10개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괜찮은 매물들이 남아있으니까 빨리 저희 하마TV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하마TV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의 유재석입니다. 오케이.